연일 푹푹 찌는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물놀이 시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멀리 떠나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아산과 천안 지역 물놀이장을 김장섭 기자가 소개합니다. 나무가 우거진 시원한 풀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아이들. 튜브를 타며 공놀이도 해보고 친구들과 함께 물장구를 치며 장난도 쳐봅니다. 지하수를 이용한 시원한 풀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사이 더위는 싹 날아가 버렸습니다. 작년에도 영인산을 방문을 했고 올해도 방문을 했는데 보실 것처럼 아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다른 데보다 더 좋아해서 올해도 가족 계획으로 오게 됐습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물놀이장으로 변했습니다. 시원하게 쏟아지는 물줄기 사이로 아이들이 신나게 뛰놉니다.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즐길 수 있어 여름철 무더위를 피하는 데 제격입니다. 가까워가지고 공짜고 시원해서 자주 놀러와요, 애들이랑. 도심과 가까운 곳에서 즐길 수 있는 물놀이 시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산시에서는 모두 6곳의 물놀이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신정호수공원과 영인산 자연휴양림은 유료로, 어린이 물놀이장 등 나머지 4곳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는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적인 안전관리자를 배치했고 수질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매일같이 그 물놀이시설 용수교체를 하고 있고요. 15일마다 수소이온 농도와 탁도, 대장균, 그 잔류염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전문 용역업체에다가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어서. 천안시도 종합운동장과 도솔광장에 대형 슬라이드 등 각종 물놀이 시설을 갖춘 물놀이장 운영을 시작했고, 물놀이와 바닥분수 등 어린이 물놀이 시설이 설치된 5개 공원에서도 오는 18일까지 무료로 야외 물놀이장을 운영합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에 지치는 요즘, 도심과 가까운 물놀이 시설로 피서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